하면서 금세 뭔가가 뚝딱 만들어졌대. 그냥 본인이 그냥 막 자르시면 돼요. 선도 없이. 잠깐만. 어디 부분이에요, 이게? 이게 치마 허리 말기. 아, 허리 윗부분? 네. 윗부분. 본도 없고 그냥 또 자르 딱 재지도 않고 도안이 나온다고. 머릿속에? 아하, 역시 솜씨가 보통 솜씨가 아닌 듯한데? 한복 인생 60년, 남다른 내공으로. 그렇게 5시간을 자리에서 꼼짝 않고 집중을 한 결과 순식간에 한복 한 분이 뚝딱 완성됐다. 어때요? 예뻐요? 예뻐요. 네. 그렇다면 할머니의 실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그분 아니세요? 맞아요. 날카로운 맞죠? 시선으로 꼼꼼하게 하나하나 살피는데 전문가가 보는 눈은 또 어떨까? 사실 내가 안 배운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응용하고 선을 두 개 친다는 생각을 감히 아마 어떤 바느질하는 분들도 쉽게 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두 선을 쳐놓고 이런 거는 그 응용력 최고예요. 할머니의 뛰어난 색채감과 응용력은 전문가 못지않다. 감히 우리들이 한복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부끄러울 만큼 한복 사랑이 짙은 점이 정말 저는 가장 큰 오늘 점수를 주고 싶어요. 할머니의 한복 사랑에 전문가도 감탄 또 감탄. 이 바느질에 대한 열정이 너무 크셔서요. 제가 새미싱은 아니더라도 제가 미싱을 하나 정말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요. 와. 아유, 무슨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한떨기 꽃 같은 화사한 새 한복을 입고 사뿐사뿐 발걸음을 옮기는 곳은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 어딜 가나 할머니의 한복은 화제의 중심이다. 이뻐! 너무 이뻐! 너무 좋아! 너무 이쁘게 하셨다. 아유, 아줌마 세대 같아. 친구들 사이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한복 파숑. 우리는 습관이 안 돼갖고 잘 못 입어요. 거지앙스러워갖고. 그리고 형이 몸에 태도 없고 명의도 못 입고 진짜 입으라고도 못 입어요. 제 형님 달라가지고. 그런데 갈비를 맛깔나게 뜯는 친구와는 달리 되게 우아하게 드세요. 남성이 드시네요. 저렇게 되지 않아요? 행동 하나하나에 조신함과 고상함이 묻어나는데 이게 다 한복 때문이라고. 혹시 할매요, 조선시대에서 타임머신 타고 온 거 아니죠? 옷에 따라서 좀 태도가 달라지긴 해요, 여자들이. 한복 입을 자격이 있어. 날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한복이 있어서 할머니는 오늘도 행복하다. 이런 자세로.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할머니만의 비밀이 있다는데. 생각보다 나는 가벼우면 단정해서. 어머! 아니, 어머나! 가발이었어요? 가발이 뭐야? 가발이었어요? 아니 왜 가발을? 이렇게 보고 싶었잖아. 뭐. 한복 입고 이러고 다니면 얼마나 보기 싫은가. 잠깐만, 이게 뭐야? 가발이요 다? 네. 어이구. 와. 맞네요. 품위 유지를 위해서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요렇게 가발을 쓰는 것은 기본이요. 네, 진짜 티 안 나요. 화장까지 곱게 하면 누가 내일 모레 팔순 앞둔 할머니가 할까? 단정하게 완벽하게. 누가 보지 않지만 집안에서도 항상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할머니의 철칙. 뿐만 아니라 틈만 나면 한복을 갈아입어야 직성이 풀린다고. 계속 변하세요. 할머니의 못 말리는 한복 사랑 대체 언제부터였을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자다우면 항상 조신하고 또 뭔가 예절 바르고 이런 걸 항상 저기 교육을 받았어. 어머니의 남다른 가르침 때문에 12살 때부터 한복을 입기 시작했다는 할머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한복을 입으면 내 마음도 좀 조신해질 것 같고. 그렇게 한복을 입기 시작하면서 할머니의 인생도 달라져. 우리 어머니 생각을 해서도 지금 더 입어요. 제가 벗어야 내가 벗을 수가 없어. 항상 입고 평생을 살아다 죽어야 돼. 주말 오후 반가운 손님의 방문.
아이고 손녀들 왔네요. 모처럼 딸과 손녀들이 찾아왔는데 오늘 이제 시간 냈구나. 예. 빠이고 빠이고.